홍산의 보상이었고 그만해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아주 궁금해할 내용들을 담아서 오늘도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이제 남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로 중보기도 목사님 효력이 있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정석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우리 귀한 목사님을 또 모셨습니다. 바로 류영일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기도의 깊은 세계로 우리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이 교회에서 네. 우리 개인의 기도도 하지만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이런 표현들을 듣다 보니까 그렇죠. 대부분 네. 중보기도라는 말을 이제 네. 많이 쓰더라고요. 네. 목사님, 중보기도가 도대체 뭐예요? 네. 말 그대로 중보라는 말은 미디에이터이란 말인데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말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중보기도란 말 자체를 조금 불편하게 여기고 네. 또는 성경적이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네. 없잖아요. 그래서 네. 먼저 용어를 좀 정리하자면 네. 예수님만이 중보기도의 유일하신 분이다. 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남들을 위한 기도를 도구의 기도, 상대방을 위하는 네. 기도라 말을 하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이해가 되고 그렇죠? 네, 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기를 도구의 기도라고 하지만 좀 정확하게 그러나 중보기도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주님의 대리자는 아니고 네, 네, 그래도 네. 타인을 위한 기도라고 쓰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를 가지고 네.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자면 네. 일반 기도는 나를 위해서 주로 하는 기도라면 네. 중보기도는 나를 넘어서서 좀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에 굳혀진 거는 옆에는 형제도 될 수 있겠고 네. 자매,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세워져야 될 네. 그리스도에 묶는 공동체,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 네. 본인 속해 있는 교회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본인 교회의 목사님, 그 장로님들, 또 사역들 그리고 네.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민족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전 세계가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를 조금 넘어서서 나를 넘어선 그 거대한 거든지 한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걸 두고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기도와 이 중보기도의 차이점이 여기서 이제 구분이 그렇죠. 되겠네요. 개인기도라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개인기도라면 네.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네. 하나님께서 타인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 중심인가 아니면 나를 네. 넘어서 모든 걸 향한 기도인가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목사님,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 중보기도에 대한 예시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있나요? 당연하죠. 네. 많죠. 우리 목사님 벌써 머릿속에 팍팍 네.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네.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을 듣고는 네. 아 큰일 났다. 저기 누가 있습니까? 조카 롯이 있잖아요. 네.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을 인해서 성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래 하겠다고. 아브라함이 또 주님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45명 그래 하겠다고. 주님 40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겠다고. 30명 20명 네. 마지막에는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간절하게 맞아요. 저 소돔성도 네. 중요하지만 누가 중요합니까? 지금 저 로, 조카가 롯이 있는데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롯과 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와.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그 생에는 의인 10명이 없는 네. 그러나 롯과 그의 가족은 다행히 그래도 구원을 받게 되는 대표적인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로 볼 수 네. 있겠고 그다음에 또 모세도 중요합니다. 모세 같은 네. 경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네. 이 사람들이 아니 홍해를 가는 걸 보았더라면 뭐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목사님 홍해가 갈라지는 걸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네. 목사님이 그걸 경험했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했을 것 같아요. 뭐 인생 끝입니다. 네. 더 이상 뭐 더 이상 마침표예요. 네, 네, 그런데 네. 아, 이 아저씨들은 또 불평이야. 아, 맞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맞아요. 부추 내놔라고 마늘 맞아요. 파 네. 고기국 먹을 때가 좋았는데 아... 아니 그 그 너희들이 무슨 고기 얼마나 네. 먹었겠어? 네. 가끔 바로 생일 때 네. 고기 국물 먹은 걸 가지고 고기 국물 먹을 때 좋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마음 상했겠어? 모세는 어떻게 했겠어? 아 진짜 하나님께서 그냥 이 멸망시켜 버리겠다 할 때 모세가 아 주님 안 됩니다. 와. 차라리 이 사람들 다 멸망시키려면 내 이름을 생명 쪽에서 제해 주십시오. 와. 야 진짜 모세입니다. 와. 모세는 진짜. 진짜 모세예요. 대단한 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네.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팍 내리려고 할 때 그 앞에 서서 와, 두 손을 들고 주님 안 된다고 보여요. 나를 먼저 죽이라고 와, 날 먼저 잡으라고 이 민족 구해달라고 야, 그게 중복이 될 그 마음이에요. 와 목사님 저희는 진짜 어찌됐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 모델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목사님 진짜 구약에도 이렇게 목사님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신약에도 이 중복이도 예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하죠. 많죠. 네. 특별히 보면 바울 같은 경우에 네. 바울이 쓴 많은 교회에 쓰신 세가 있잖아요. 쓰신 세 네. 보면 앞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맞아요. 어떻게 기도한답니까? 쉬지 맞아요. 않고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세운 교회도 있고 네. 말씀을 전한 교회도 있을 때고 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처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끊어질지라도 네. 최선을 다해서 너희를 네.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도구의 기도, 중보의 네. 기도의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겠고 목사님 가장 중요한 진짜 중보기도 우리 역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네.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이 맞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네. 세상에서 이제 자신들을 두고 떠나가는 그 부모의 심정 딱 그거잖아요. 그죠? 네. 내가 지나가고 나면 이 정말 이 험악한 세상 핍박 있는 세상 순교의 제물로 들을 세상에서 과연 제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간절히 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진짜 대제사장적 기도 그게 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맞아요. 우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 네. 그런 기도 죽음 앞에서도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리고 지금도 목사님 네. 성경에 보면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맞습니다. 기도한다. 그 생각하면 네. 정말 내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역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네.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중복이 돼요. 능력이 되죠. 목사님 이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결국 우리 성경의 역사 끝에 저희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오늘을 살잖아요. 네네. 정말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에 이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네. 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당연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네. 중보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 기라성 같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있어요. 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많은 인생의 굴곡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모세도 마찬가지잖아. 사람 맞아요. 쳐서 죽이고 맞아요. 도망가서 살아야 맞아요. 되었고 사울은 뭐 더합니다. 네, 네. 많은 굴곡을 거쳐서 그들이 깨달았는 게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그들이 생명을 걸고 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중보기도죠. 그러니까 진짜를 네. 만나면 맞아요. 정말 그렇게 하게 되나 봅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아브라함의 기도도 그렇고 모세의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실 수 있는 거 아닐까? 와, 네. 우리는 왜냐면 그 결과 그렇죠. 기도하고 그 결과를 그렇죠. 보잖아요. 그 거대한 빅픽처를 네. 보기보다는 네. 그걸 보니까 네. 우리의 중보로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네. 많은 사람들은 아, 네. 우리가 기도함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네. 소돔성 지금 네.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네. 기도로 말미암아 멸망을 막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본 목사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라말 또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니느웨 네. 그냥 박살내려고 하시는데 네. 뜻을 돌이키시사 네. 긍휼을 베푸시는 자 그걸 두고 오, 하나님이 그러면 뜻을 바꾼단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은 완전한 뜻인데 네, 네, 불완전하단 네. 말인가? 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걸 두고 우리가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변하는 것처럼 보일 때 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네. 신인 동형론적 네. 표현이라고 말해요. 네. 인간의 표현대로 하나님 우리를 맞추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 표현을 들을 때 우리로서는 하나님 뜻을 바꿔주시오가 아니고 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행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동참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 네. 그래 안 하면 목사님 하나님은 정하셨을 텐데 네, 네. 뭐 일어나시는 하나님은 네. 하나님 뜻을 행하실 텐데 내가 기도가 네. 무슨 성이 있는가 네. 기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네. 우리 또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네.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고 할 게 아니고 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하나님은 혼자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그렇죠. 분이시고 예. 뜻이 완벽하잖아요. 네. 그렇죠. 거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의 작은 맞습니다. 입술을 사용하시고 네. 네. 그런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목사님. 게 하나님의 네. 은혜입니다. 와, 네. 그러니까 네. 말이에요. 목사님, 그렇다면 이런 것처럼요. 되게 이 중보 기도가 주는 유익들이 네. 이 기도응답 말고도 그렇죠.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네. 것뿐만 아니라 또 기도응답도 중요하죠. 그죠? 네. 뭐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중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는 결혼하셨잖아. 네. 얼마나 그 전에 기도 많이 했겠어요. 맞아요. 중보기도 열면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와.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관심을 가져야 기도할 수 있겠죠. 와, 그리고 맞네요. 그 내면의 아픔이 무엇인지 정말 편안하게 보이지만 그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네. 그리고 지금 이 사회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그러니까 네. 상대방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네. 진짜 중보기도가 가능하다는 네. 거 네. 그리고 때로는 네. 한 영혼이 정말 기도할 만한 힘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맞아요. 쓰러지는 형제가 맞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도움이 아니고는 일어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함께 이렇게 세우는 은혜. 네. 그것도 사랑의 일환이죠. 맞아요. 오산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 친구들이 맞아요. 나옵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맞아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에요. 네. 뭐라 말합니까?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맞아요. 그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중풍병자를 사랑하셨지만 그들을 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의 중보기도라는 게 때로는 그 형제가 도저히 힘이 없어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네. 우린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고의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은 네. 중보기도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그 진짜 그 중풍병자 얘기해서 그러신데 그 중풍병자들이 친구들이 네. 이제 네 명이서 정말 그 중풍병자의 치유를 보고 친구의 네. 치유를 보고 네. 그들의 예배가 어떠했을까? 아 맞아요. 그 하나됨이 네. 회복되는. 그러한 자리가 또 중보기도의 자리가 그러니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네. 공동체가 살아나고 네. 그 사회 축제가 되는 네. 겁니다. 그게 중보기도가 나온 위대한 결과죠. 목사님 네. 그러면요 이 질문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중보기도다 보니까 뭔가 중보기도는 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가능할까? 목사님 네. 혹은 순장님들 네. 혹은 중보기도 네. 팀 네.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네. 특전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네. 네.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목사님. 네. 그게 맞다고 많은 사람은 생각할 겁니다. 네. 뭔가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해주는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네. 물론 중보기도라는 게 늘 타인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관심 또 책임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많이 하겠죠. 그죠? 맞아요. 순장님이라면 순원들을 네. 위해서 당연히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죠. 네. 단임 목사라면 우리 목사님들을 향해서 저도 오늘 새벽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순장들, 교사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합니다. 네. 그런데 책임 맡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지만 네. 그러나 누가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가능합니다. 네. 어린 아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기 진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능하다라는 것. 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더 사랑하고 신앙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목사님 초신자라 하더라도 네. 그냥 나의 것을만 구하다가 네. 아, 그래도 나를 전도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네. 나도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고 하게 되면 의외로 자기 신앙도 확 성장을 경험하게 맞아요, 돼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목사님, 우리가 이런 것도 또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이 기도의 네. 제목이 네. 그리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중보기도 요청을 했다가 이거 알려주면 어떡하지? 와. 라는 이 불안감. 그게 진짜 네.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네. 조용히 저희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네. 이게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 집사님 그 문제 있다며 네. 기도 전에 고맙지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조용하게 은밀히 해야 될 기도도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같은 경우도 다른 목사에게도 심지어 기도 부탁을 할 때 confidential이라고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목양 일지에도 네. confidential이라고 비밀 네. 유지해달라는 거죠. 네. 그건 우리 안에서만 기도해야 될 일이고 네. 그다음에 때로는 공개해도 좋을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네. 혹시라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거는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네.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지사님 이걸 네.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알려서 나눠도, 되나요? 나눠도 네. 되겠습니까? 아니면 중보기도 팀에 알려도 될까요? 네.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가능할 때 알리는 게 좋습니다. 아, 되게 조심스러운 영역이네요. 조심스럽죠. 목사님. 예. 목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삶 가운데 네. 정말 많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셨겠지만 네, 네. 특별히 소개해주고 싶은 네. 그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와 정말 네.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런데 가장 최근 와 따끈따끈하네요. 네. 네. 와 성도님들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구나 싶어요. 와. 우리 강주민 목사님께서 네. 저희 교회에 부흥회를 오셨습니다. 오. 목사님께서는 겨울에 부흥회에 안 가십니다. 와. 특히 추운 동부에는 네. 안 오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부탁에서 제가 사흘을 기도하고 와. 그래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오셨어요. 네. 목사님 11일이 되면 동부가 얼마나 춥습니까? 와, 눈이 올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 따스한 날씨, 맞아요. 정말 이상기온이라 할 정도로 네. 따스한 날씨였고 네. 목사님께서 본래 월요일 새벽 7시에 돌아가시기로 돼 있었는데 네, 네, 네. 알고 보니 저녁 7시야. 오! 실수로 네, 네, 네. 7시 AM이라 7시 PM을 끄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하루를 더 보내셔야 돼. 네. 그래서 월요일 날 신안도 산에도 가고 전식사를 하시고는 와, 밖에서 네. 차를 마셨습니다. 네. 밖에서 마셨다는 말은 그만큼 날씨가 다 샜다는 거죠. 정말 봄날같이 여름같은 날씨였어. 맞아요. 근데 11월인데. 11월에 중순에. 그런데 월요일 저녁이 되고 화요일이 되자 와 겨울 느낌 나는 날씨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월요일에 목사님 이런 날씨가 아닙니다 했더니 딱 하신 말씀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제가 추위를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간절하게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와. 야,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목사님 남들이 와. 보면 그냥 아, 뭐 우연일 수 있지 않겠나 말하겠죠. 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을 와.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와. 예. 모세와 아론이 산에서 손 들고 기도할 때 네. 손을 들었을 때는 네. 승리했고 네. 내렸을 때는 패배하는 그렇죠. 그림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결국은 승리하는 그 그림을 나왔을 때 저 네. 아래에서는 모르잖아요. 사실 모르죠. 네. 그럼요. 근데 아는 사람이 아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와 목사님 정말 이 기도 특별히 네. 이 중보 기도는요. 정말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네. 그 아는 사람들이 할 때에 네. 그 복을 가장 많이 누리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 물떠온 하인들이 알더라는 게 무슨 맞습니다, 말입니까? 목사님. 일어나는 거 연회장도 몰라. 현장에서 바로. 현장에서. 그런데 네. 물떠온 하인들은 눈에 동참하는 거니까 네. 기도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기도응답이 네. 있지만 네. 그걸 바라보는 자기 자신에게 와.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이 되겠어요. 네. 기도, 중보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와, 목사님 정말 이 중보기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싶은 열망이 네. 네. 막 너무도 치밀어 오릅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 진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네. 정리하고 싶어요. 네.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네. 때도 이미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럼요. 아버지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나를 넘어서 네. 타자를 향한 기도를 네. 이 두 팔을 펼칠 수 있는 네.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정말 제가 네. 우리 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오늘 우리 중보기도 이렇게 처음을 한번 다루는데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사람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주님 앞에 잠시라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희열이 생기고 사랑이 더 깊어질 겁니다. 와, 감사합니다. 목사님 꼭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